천불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욕만 늘어갑니다. 제가 목사가 만나 자괴감이 듭니다. 욕도 하다 지쳐 비통해지기까지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나 망가질 수 있는지 눈물이 납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지구에서 유일한 단일민족 분단국가 70년이나 못 만났으면 이제 그만 끝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전쟁이라니요? 정말 다 죽자는 것입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당만 찾는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고작 전쟁입니까? 윤석열, 전쟁하고 싶으면 너나 혼자 싸워라! 지난 5개월간 윤석열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 살집 만드는데 1조가 넘는 돈을 쓰겠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비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더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정부 먼지털이를 하며 주사파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술 좀 그만 처먹고 주사나 부리지 마라. 인지도 물리치고 독지도 이길 논리입니다. 검찰 나부랭이들에게 당해도 괜찮습니까?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조작으로 폐약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좋다는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어디서 장난질입니까? 아주 사악한 것들 아닙니까? 밤이 길어지면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빨리도 왔습니다. 저렇게 끌어내려달라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 이미 글러먹은 인간을 뭘 더 보자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돼지로 하는 대통령, 겁대가리 없는 5년짜리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은 약하지만 뭉치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범, 국민운동 100만인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매주 열리는 지역 촛불도 참가해 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마저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시다! 시민들의 승리! 이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다시 시작합시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퇴진하라를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윤창대는 대진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